더하기 4t, 2에 4t, 요게 기울기, x-t, 요렇게. 요 놈이 a, 0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a, 0이니까, 마이너스 t, 2에 4t는, 요게, a, 여기 a가 들어간다. 그럼 2에 4t, 4t, 2에 4t. 그 다음에, a-t. 자, 2에 4t, 2에 4t, 2에 4t는 다 약분되네, 이제. 날려버리면 좌변은 마이너스 t가 되고 자 우변 여기 1 더하기 4t가 1이 남아있지 그럼 1 더하기 4t랑 여기에 a 마이너스 t 이렇게 자 4t 제곱 4a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4at 그 다음에 a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1t가 더 있었지 그리고 1t, 요, 마이너스 1t는 없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4t, 이렇게. 근데 정리한 거다. 요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t를 구하면 t가 몇 개 나올까? 그게 두 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여기에 한 번, 두 번 집어넣으면 식이 두 개 만들어지지. 그게 접선식 두 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t 값이 두 개가 나온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 4a제곱 플러스 4a 이놈이 0보다 커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t가 나오고 그 t를 여기에 두 개를 집어넣으면 식이 두 개 만들어진데 그게 두 개의 접선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접선을 하나밖에 끌 수 없다 할 때는 이게 중근을 가지면 돼요. 자, 그런데 접선을 끌 수 없다 했으면 요거를 만족한 t가 안 생겨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4a 묶어주면 a 더하기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큰 수가 되어버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걸 수 있다. 수트에서도 똑같이 있었다. 그치? 3차식 같은 건데, 그때는 이제 식만 이런 식이 아니고,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 3, 3을 여기 대입해 거라 지금.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방정식 풀자. 양변의 t 제곱을 곱해버리자. 그럼 3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6 마이너스 2t 이렇게. 그럼 3, 2t 제곱. 2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마이너스 6이 0.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0이 돼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그럼 t값이 2개 나오니까 접선을 끌 수 있는 개수도 2개라는 말이죠 t값이 2개 나오니까 접선의 개수도 2개다 이렇게. 자 접선을 오직 하나만 끌 수 있더라 원점에서 접선을 끄니까 자 일단 미분해 놓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a, 그 다음 미분한 거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요게 이제 미분이. 자, 그러면 t, 2t 마이너스 a, 2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돼. 그 위에 있는 이미지 점. 그럼 y 마이너스 y1, 2t 마이너스 a, 2에 마이너스 t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2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요게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자 원점에서 걷기 때문에 xy에 0, 0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죠? 그럼 0, 0 집어넣으면 바로 없애버리자 0 집어넣으면 요게 없어질 거고 0 집어넣으면 요것도 마이너스 t다 그죠? 요게 마이너스 t인데 요거하고 합쳐서 그냥 t라 해버리자 자 2에 마이너스 t는 약분해서 바로 날려버리고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날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2t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t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a 그리고 이항을 하면 플러스 2t 마이너스 a는 0이 됩니다. 자, 2를 요 안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t랑 플러스 2t는 없어지네. 그럼 2t 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가 0이 됩니다. 요거를 만족한 t를 구해서 요 식에 집어넣은 그게 직선식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 직선이 오직 하나의 접선을 갖는다. 이제. 한 개만 나와야 돼, 한 개만. 한 개만 나오니까 요식의 판별식이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8a 요놈이 0이 돼서 a는 0 또는 마이너스 8인데 0은 아니라 했다 그죠? 아니니까 a 값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19번. 자, 두 곡선 이극과 이극아 x 이퀄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두 곡선 이극과 이극아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그러면 곡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곡선이 두 개 있는데 x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이렇게 갖더라 이 말이야. 자, 이거를 지금 알고 있지. 이거를 알면 문제가 좀 간단하고, 요걸 모르면 이제 요거를 t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조금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제목이 뭐냐면, 공통인 접선하는 거는 두 곡선이 접할 때, 이게 제목이야. 두 곡선이 접할 때. 자, 두 곡선이 접하면 두 곡선을 우리가 fx, gx라고 두면, 자, 접점을 t라 할 때, 접할 때 접점을 t라고 두면, t일 때의 값이 똑같아야 돼. 네. 어, 몰라. 아, 그, 배가 같아도 돼. 두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t랑 g't가 똑같아야 돼. 자, 요즘의 함수 값이 같아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도 같겠지. 그, 요게 공식이란.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t를 모르는 게 이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요? 네? t를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서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때 두 값이 같아요. 마이너스 2의 0성.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요 식이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 미분해주면 2의 x 플러스 1을 긋고 요거를 2 루트 ax 플러스 b 분의 요렇게 되네. 거기서 a일 때, 즉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의 0성이니까 이건 역시 1 2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b 분의 a 요렇게 돼. 그런데 요 값이 1이야 그제? 요게 1이란 말이잖아요. 요게 1이니까 a가 바로 2란 뜻이네. 그럼 1은 루트 b-2가 되네. a가 2니까. 그럼 여기 1이 되려니까 b는 또 3이 됩니다. 자, x가 b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했기 때문에 fb랑 gb가 같아야 되고 f'b랑 g'b가 같다. 요게 공식이에요. 지금은 접점의 x좌표가 b라고 했으니까, 그제? 그래서 ln 4b랑 8b 제곱 더하기 a가 같아야 되고. 자, 미분하면 4x 분의 4 해서 요건 앞에는 x 분의 1이 되고. 자, 뒤에식 미분하면 16x가 되네. 자, 거기에 또 b일 때 값이 같아야 되니까 b 분의 1은 16b 이렇게 되네. 그럼 b 제곱이 16분의 1이니까 b는 풀마 4분의 1 이렇게 되네. 풀마 4분인데 b가 뭐냐면 접점의 x좌표니까 요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점이든 간에 양수만 정의되겠지. 그래서 요 b는 4분의 1만 되는 거예요. 로그이기 때문에 그래, 그제?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은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미분했을 때 식이지. 아, 미분 섞었네. 이제는 요 식. b가 4분의 1이니까 요 4분의 1 지면 ln 1이니까 좌변은 0이래, 0. 자, b가 4분의 1이면 제곱은 16분의 1이니까 이건 2분의 1 더하기 a가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돼. 두 곡선이 또 접한다 했네. 그럼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t는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생겨. 자, 미분했더니 2 코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 자, 뒤에 식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자째. 자, 그러면 t일 때 값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t 사인 t는 마이너스 코사인 t 요게 성립하면 돼.
그 다음 요거 푸는 거 잘 봐라. 이 코사인 코사인 바로 날려버리면 돼, 안 돼? 바로 날리면 안 돼, 그지? 그래서 먼저 양변에 이렇게 같은 게 약수로 들어있으면 일단은 요 값이 0이 되면 성립하는 거야. 또는 일단은 0이 되면 성립하고 또는 이 말이야. 이제 0이 아닐 때는 이제는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거는 1이 되겠지, 1. 그래서 sin t가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야. 방정식을 잘 풀어야 돼. 양변 이렇게 같은 약수가 있을 때는 그게 0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0이 되고, 0이 아닐 때는 이제 나눠주고 나면 sin t가 2분의 1이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cosin t가 0이 될 것 같으면, cosin t가 0이 될 것 같으면 이때는 sin t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cosin t가 0일 때는 sin t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sin t가 2분의 1일 때, 여기 2분의 1이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 t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코사인 제곱 t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 일단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 먼저 앞에 식 성립만 하고. 코사인 t가 0이야. 그럼 x 좌표 0이 되는 거는 요놈 요놈이잖아. x 좌표 0이 되는 건 요거하고 요거잖아.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돼? 그때 y좌표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요 사인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제 사인이 2분의 1이야. 2분의 1. 자,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이게 6분의 5파일 때고 6분의 5파일 때. 지금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모든 t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야. 그치? 그럼 요게 6분의 8, 30도가 되면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이잖아. 요때는 마이너스 2분의, 하지만 요게 제곱이잖아, 제곱. 그럼 요게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4분의 3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요게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A는 요거, 요거, 요런 값들이 A가 돼요. 그럼 다 더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요. 일단 소음만 들고. 매개변수 t로 나타나진 곡선. 자, 매개변수식이 나와 있네. 자, 이렇게 매개변수식이 나와 있을 때는 여기서 t를 소고식에 버리면 xy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그지? 만들어진데 그걸 만들어서 풀려고 하면 안 돼. 매개변수식을 그대로 쓸 줄 알아야 돼. 자, 이 곡선이 뭔지는 몰라. 이렇게 매개변수식으로 나타나는 식이 t가 2에 대응하는 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 2를 여기 집어넣어봐. 1 더하기 4분의 4, 즉 5분의 4, 콤마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역시 5분의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분의 3. 요 점에서, 여기에서 이 말이야. t가 2에 대응하는 점에서, 자, 곡선 위에 있는 요 점에서 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요 점에서 접선을 끊다. 이 곡선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 곡선이 위에 있는 점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접선을 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xy 관계식을 찾고 요 점에서 끈 접선해버리면 우리 앞에서 접선 구하는 그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dy dx만 구하면 되죠. dy dx. dy dx는 먼저 y를 미분하는 거예요. 아, 기차게 하는 거야. 요거 제곱분호. 자, 요게 마이너스 2t에 1 더하기 t제곱에 빼기 1 마이너스 t제곱에 미분했더니 2t. 요게 분자 미분이에요. 자, 분모 미분. 자, dx dt니까 1 플러스 t제곱에 제곱분호. 자, 앞에 그 미분하면 2에 1 플러스 t제곱에 빼기 2t에 미분하면 2t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요거 제곱 똑같으니까 바로 날릴뻔 되네, 그지? 여기다가 이제 2를 넣는데, 자, 정리해서 2 넣지 말고 그냥 바로 넣어버리자. 2를 넣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요게 5, 요게 마이너스 4, 그 마이너스 4, 5, 20. 됐지? 자, 요거는 플러스로 고치고 요게 t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되네. 그럼 2를 집으면 요게 3이 되네. 요거는 4가 되네. 그럼 요게 플러스 12가 되네. 그지? 그
그 다음에 2를 집으면 5, 2, 요게 10이 되고, 요게 4t제곱이니까 t제곱은 4잖아. 그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3분의 4,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 요게 기울기가 되고 요점에서의 접선이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y-y1은 기울기 x-5분의 4. 그치, 둘 중에 무조건 하나가 일정한 값이 있어야 산술기하를 쓸 수 있잖아. 그럼 결론은 쓰거나 하면 합도, 만약에 곱이 일정해서 썼는데 결론 최소값 구하게 되면 합도 일정하다는 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 합이 일정한 게 아니고 합이든 곱이든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하다는 말은 요게 숫자란 말이에요. 요게. 네. 합이 일정하다면 이게 숫자잖아, 숫자. 네. 그럼 합이 일정한 거는 AB가 딱 결정이 되는 1, 7, 2, 6 이런 거잖아, 그지? 그렇게 되는 수일 때 곱한 요 값이 뭐 요수보다는 작거나 같잖아. 그래서 곱한 값은 그러면 최대 값이 나온 거야. 언제? 요 두 수가 같을 때, 이렇게. 이게 숫자잖아. 예를 들어, 이게 5 이렇게 숫자잖아. 합이 일정하다는 말이. 예. 그럼 여기 AB는 25보다 작거나 같잖아. 네. 그럼 AB가 제일 클 때가 25가 된단 말이야. 그건 알죠. 그래, 그게 산술계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딱 곱이 일정하잖아요. 그렇지. 곱이 일정하니까 5에 2-x 더하기 5에 2 플러스 x 요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4제곱 곱하니까 아 5의 4제곱 제곱이 20은 이게 50이네 그럼 요거는 5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일단 최소값은 50이고 그럼 최소값 보이잖아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그럼 요거 두 개가 같으면 되니까 2x가 0이니까 x가 0일 때 말이지. 항상 두 수가 같을 때. 두 수가 같을 때 그 등호가 되잖아, 등호. 등호되는 그게 최대가 되는 최소가 되는 그 값이란. 자, 이게 또 매개변수 식이니까 방법 똑같이 것도. 이꼴 1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 했네. 그럼 dy, dx를 보여줘야 되는 dy, dx는. 먼저, y를 t로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k. 자, x를 t로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4. 자, t가 1에 대응하는 점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k. 2분의 k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요게 기울기잖아, 그지?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k 값. 그러면 k-3이 마이너스 8이니까 k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k 구했다. 그제? 자, k가 구해지면 이제 식이 두 개가 이제 결정이 돼 있잖아. 결정이 돼 있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래. 그럼 t가 1이면 그 점이 k가 아까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t3승 플러스 5t 이렇잖아. 그럼 t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콤마. 여기도 1을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돼. 그럼 기울기가 4고 요점에서의 접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셋째. 자, 26번. 자, 매개변수가 세타로 되어 있네. 위의 점, 요거야, 위의 점. 여기서의 접선의 수직인. 자, 위의 점인데 지금은 점이 바로 나와 있잖아. 아까는 뭐가 나와 있어서? 매개변수 그 값이 나와 있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요렇게 된다는 말은 2 탄젠트 세타가 2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4 시컨트 세타가 8이 되는 세타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가 세타가 루트 3이 되는 거는 세타는 3분의 파, 이거 하나밖에 없겠네, 그제? 그 세타가 3분의 파야.
자, 그렇게 되는 세타는 3분의 5 파이가 돼. 자, 이 세타가 있어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dy, dx가 되냐. 자, 그럼 4, 시칸트니까 시칸트 세타,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2 탄젠트 세타니까 시칸트 제곱 세타. 그럼 시칸트가 약분되네. 그럼 요거는 시칸트 세타고 요거는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 자, 근데 세타가 3분의 파이 60도네. 그럼 요거는 2 루트 3이 되고 요거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이니까 요게 2가 돼서 루트 3이 되네. 요게 기울기란 말이야, 기울기. 요게 기울기고 점은 여기인데, 그제? 그래서 y-y1은 루트 3에 x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아, 아니다. 요게 이제 접선식이고, 우리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y 절편 찾는 거예요. 그럼 요 기울기가 요러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되겠네. 자, 이놈의 y 절편 찾는 거예요. y 절편 찾으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되네, 그지? 그래서 y는 x에 0 집어넣으면 루트 3이 약분되면 요게 2가 되고, 8이 이항되면 플러스 8이 돼서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은 답이 12 답이에요. 자, 매개 변수 했고, 이제 음함수일 때. 자, 이 곡선이 무슨 곡선인지는 모르겠다, 그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요 점을 지나더라.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돼. dy, dx만 찾으면 되네, 그제? 자, 미분하자. 2x, 마이너스, 코사인 y니까 먼저 y로 미분해야 돼. 마이너스 사인 y. 다시 y를 x로 미분. dy, dx. 그걸 앞으로 이렇게 써야 되지. 더하기. 자, 앞에 그 미분하면 1. y 더하기 x 곱하기 y 프라임. 이렇게 돼. y를 미분하면 1이고 y 프라임. 요 놈이 0이다. 이렇게 돼. 여기서 이제 xy에 0과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y 프라임의 값을 찾으면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x에 0 집어넣으니까 이건 다 없어지네, x에 있는 거는. 자, y는 사인 90도가 1이니까 y 프라임 플러스 2분의 파이 해서 y 프라임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럼 요게 기울기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말이죠. 근데 요거는 y 절편이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그게 1, a를 지난다 했으니까 a는, 자, 여기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어버리네, 그지? 그래서 a 값이 0이 된다. 자, 양변을 x로 미분할 거야. 그럼 좌변이 y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y로 미분하고, 다시 y를 x로 미분하면 돼. 요거는 x로 되어 있으니까 5-x 제곱분의 속미분 마이너스 2x. 자, 요거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요렇게. 자, 위의 점, 여기 그럼 xy에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기울기가 보이지지. 자, y가 마이너스 2인 거면 3y 프라임. 자, x가 2니까 5 빼기 4, 1. x가 2면 요게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y는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2니까 플러스 6y 프라임. 그럼 3y 프라임이 7이 되네. 그래서 y 프라임은 3분의 7. 요게 기울기가 돼. 그럼 요게 기울기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y1은 기울기 x-x1 이렇게 돼. 자, 요게 여방정식이다. 요것도 위의 점 x가 9인 점에서잖아. 그럼 x가 9가 되면 저 x에 9를 넣어봐. 3 더하기 루트 y가 4잖아. 그럼 y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요 점을 요렇게 먼저 찾아줘야 돼. 곡선 위에 있는 점 9,1에서 이 말이야. 자, 그때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기울기는 미분하자. 2루트 x분의 1 더하기 2루트 y분의 y'. 요 놈이 0이 돼. 자, 거기다가 9,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6분의 1 더하기 2분의 y'이 0이 되네.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y'은 마이너스 3분의 1. 요게 기울기가 돼. 그럼 요게 기울기고 요게 지나는 점이잖아. 요 점에서의 접선이잖아. 그래서 y-y1은 마이너스 3분의 1 x-x1. 이 접선이 xy, 접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것. 그럼 x에 0 집어넣어봐. 요게 3이니까 y는 4. y 절편이 4가 된다. 이제 y에 0 넣자.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면 3은 x 마이너스 9니까 x는 12가 되네. 요거는 12가 되네. 그럼 직선이 요렇게 꺼질 거니까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4가 돼. 자, y 꼴 사인 2x. 이거 역함수를 gx를 할 때, y 꼴 gx 위의 x가 루트인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셔야 말이야. 역함수 그래프의 x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g'2가 기울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역함수에서 x가 루트일 때 y 값이 필요해. 그죠? 그럼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러한 직선이 되는 거죠. 자, 요 x가 루트2가 될 때 이 y좌표는 y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하죠. a. x가 루트1일 때 요 y좌표를 a라면 g에서는 a, 루트2가 f에서 위의 점이 되잖아. 그죠? 요 점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구하자. y가 루트2가 되는 x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 sin a가 루트2가 되네. 그래서 sin a는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 그럼 a는 요 안에서는 4분의 파이가 되네. a는 4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루트 2, 4분의 파이. 이게 위의 점이야, 점. 요게 위의 점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g 프라임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g 프라임 루트 2가 되네. 자, f는 4분의 파이, 루트 2잖아. 여기 봐. 요 f에서 g 프라임 b는 f 프라임 a 분의 1이잖아. g 프라임 루트 2는 f 프라임 4분의 파이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f 프라임은 2 코사인 x네. 거기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니까 이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 루트 2분의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점을 지난다 이 말이죠. 아, 요점을 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y-y1은 루트 2분의 1 x-x1 해서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거기서 뭐 y절편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정리 깨끗하게 한번 해봐. 31번. 자, fx가 지금 요렇게 있을 때 요거 역함수를 gx라 했어. 자, gx 위의 점 x가 요러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자, gx에서 x가 루트인 요 점이 있어.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g 프라임 루트 2 요게 일단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제? g 프라임 루트 2가 기울기야. 그럼 x가 루트 1일 때 이 y 좌표를 알아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다. 요걸 구할 수 있잖아. 그제? 여기서 루트 1일 때 g에서의 y 좌표를 a라고 하면, 자, f에서는 a, 루트 2잖아. 그럼 x가 a일 때 루트 2가 되는 점은 2 sin a가 루트 2가 되는 점은 바로 4분의 파이네. 그래서 그 점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요게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결국은 이제 g' 루트 2만 구하면 되네. 자, 그런데 루트 2, 4분의 파이기 때문에 요게 바꾸면 g에서는 요게 요런 말이잖아. 그제? 그럼 g'2는 f'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g'2는 f'a분의 1. 근데 a가 아까 4분의 파이니까 f'4분의 파이분의 1이 바로 g' 루트 2네. 요거는 이제 요거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게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 기울기. 요게 기울기고 요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셔야 돼. 자, 보자. 32. 이 함수의 역함수를, 역함수 구하거나 하면 안 된다 했다, 그제?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지. 역함수를 gx를 할 때, 자, gx 위에, 요 gx 위에 x좌표가 마이너스 6, 그럼 y좌표는 모르니까 a라고 두자. 요 말은, 그 점은 f에서는 a, 마이너스 6이다 이 말이잖아. 그제? a, 마이너스 6. 자,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기울기는 g' 마이너스 6이 기울기잖아. 그럼 g' 마이너스 6까지 a만 찾으면 요 점에서 기울기가 이러한 접선을 구하는 거죠. 그럼 a를 먼저 구해줘야 돼. y가 6이 되는 a3승 더하기 a 더하기 6, 요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3승 플러스 a 플러스 12는 0.
자,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8, 아, 이거 4지, 요게. 4니까 너무 마이너스 10이네, 그지?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10. A가 마이너스 2니까 A 플러스 2. 그리고 이건 더 해볼 필요 없지. 두 개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아, 요게 마이너스 2다, 이 말이야. 요게 마이너스 2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이 접선을 끊는 데가 그때 기울기가 요기 때문에 G 프라임 6을 찾아야 돼. 자, F에서 마이너스 2 콤맹이 G 프라임 B는 F 프라임 A 분의 1이야. 그 요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F 프라임은 3X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3, 12 더하기 1. 즉 1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요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y-y1은 13분의 1, x 플러스 6이다.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게 요거라는 거야. 이제 됐지? 똑같은 거 하면 된 거다. 코사인 2x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gx 위에, 자, gx 위에 x가 0인 점이야. 그럼 y좌표가 필요하지, 지금 이제. 요 점에서 접선을 끊는 거니까. 그 다음에 g 프라임 0을 구하면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a면 요거 f에서는 요게 a, 0이 되겠지. 여기 a 코사인 2a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x가 요 범위니까 2a 범위는 0에서부터 파이잖아. 파이. 그러면 2a를 t로 해봐. 코사인 t가 0이 되는 거. x좌표 0이 되는 건 요 놈하고 요 놈인데 0부터 파이까지는 2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2a가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a는 4분의 파이야. 그래서 이게 0, 4분의 파이가 되고 이건 4분의 파이, 그게 0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자, fa가 b인데 g'b는 g'b는 f'a 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그럼 f'x는 마이너스 사인 2x 곱하기 2 이렇게 돼. 거기서 4분의 파이니까 이건 2분의 파이 돼. 90도에서 1이 되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1. 이제 확실히 알겠지? 계속 똑같은 거 세 문제 연습했다. 이제 증가 감소. 자, 증가하는 거는 도함수가 양수인 부분. 감소하는 거는 도함수가 음수인 부분. 그래서 f'만 구해주면 돼. 2-x분의 1이네. 2-x분의 요게 0보다 큰 구간에서 증가하는데 지금은 x가 이미 양수다는 조건을 갖고 있지. 로그니까 x가 양수다는 조건을 갖고 있네. 양수기 때문에 이제 양변의 x를 곱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그게 없는데 곱하면 그러면 틀려. 2x-1이 0보다 커서 x는 2분의 1보다 크게 되면 돼. 2분의 1보다 크게.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그 반대 구간이겠지.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 조금 있다가 친구가 책장 작은 거 두 개 갖다 주러 오거든요. 승조이 가지 마. 기다려. 한 20분. 20분간 수업이다. 20분까지. 승조이 그거 한 손으로 그냥 가는. 아유. 쌤, 그죠? A보다 작거나 B보다 큰 구간에서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구간이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호 2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에 또 2X. 자, 요 놈이 0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0보다 작은 구간. 자, 그 구간을 구하면 2X제곱 4X제곱이니까 2X제곱. 자, 플러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이제 0보다 크다가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 되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 증가하는 구간에 속하는 거.
마찬가지로 F'이 양수가 되는 구간 찾아 1 더하기 2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분은 마이너스 2X.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분은 X. 요게 정가는 구간, 0보다 크게 되는 구간을 찾아라. 그럼 루트 16 마이너스 X 제곱이 X 이렇게 하면 돼요. 양변 요거 곱하고 X 이 양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양변 제곱해버리면 16 마이너스 X는 X 제곱. 그럼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네.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x 제곱은 또 0보다 커야 돼, 그지? 근호 안에 있으니까 16 마이너스 x 제곱은 0보다 커야 돼. 그럼 일단 x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만 생각해야 돼. x는 여기 수만 사용해야 돼. 근데 이게 뭐 되는 게 없네, 그지? 이 구간에 속한, 아, 정수 x값 찾는 거지. 요거 풀면, 근을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플러스 64, 65가 되네. 그럼 요게 8점 땡땡이잖아. 그 마이너스 할 때는 7점 땡땡 나누기 2가 될 거고, 또 마이너스를 들어갈 때는 8점에서 9점 땡땡. 요런 수가 되네, 그지? 근데 작다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해당.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점 땡땡 하면 여기 3점 땡땡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점 땡땡이네. 이렇게. 그럼 요거는 다 요 범위 안에 있는 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이렇게. 요것들 다 더하라 했네, 그지? 그럼 1, 2, 3, 1, 2, 3 없어지니까 요거만 남겨. 그리고 x는 또 양수라는 조건이 있네. 양수라는 조건이 더 붙어있죠, 여기에. 있으니까 요것만 되겠네, 그럼. 그럼 더하니까 6이다, 이렇게. 감소하는 x 값의 범위. 감소하는 x 값의 범위. 됐지? 미분에서 0보다 작은 범위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제?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는. 그럼 요거는 f'x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2x 더하기 1, 요렇게. 이게 실수 전체에서 항상 요렇게 돼야 돼. 실수 전체에서. 자, 그렇게 되는 양수 a의 최소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양변에 양수기 때문에 요것도 양수다, 그제? 그럼 양변에 x제곱 플러스 a를 곱해야 되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요렇게 돼. 이게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해야 돼. 그러면 요식만 성립하면, 요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면 되잖아. 그럼 요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요렇게 되니까 요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는 1보다는 크게 되겠네. 1보다는 이상. 그럼 그렇게 된 양수 a의 최소값은 1이 된다. 모든 실수 구간에서 감소해야 돼. 그러면 f'이 a 플러스 2 sin 2x 요놈이 0보다 이렇게 돼야 돼. 항상 이렇게 돼야 돼. 자, 요거는 이렇게 하자. sin 2x가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고쳐놨게.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sin 2x인데 이게 만약에 0.1이 됐다. 그럼 이건 0.1보다 더 클 수도 있잖아, 그지? 이게 1이 됐다, 1. 그럼 이건 무조건 성립하겠네. 요 수가 어떤 수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가 아무리 커도 1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1 이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참. 이게 2가 됐다. 2는 4인 어떤 값보다도 클 거 아니가. 1이 됐다. 그래도 항상 크거나 같다가 승리할 거예요. 근데 이게 0.9가 됐다. 그럼 여기 0.9보다 클 수가 있잖아, 그제? 이런 수 못 온다면.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이런 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1보다 이상이 되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이렇게 되라.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이렇게 돼.
자, fx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정과도를 하는 했다. 그럼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건 2ax 더하기 2x에 1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ax. 2분의 1과 한번 더해주면 된다, 이제. 요게 f'x. 자, 2x는 양수니까 이 부분만 항상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 구간에서 정가잖아. 그럼 a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인데 이게 항상 이렇게 돼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럼 조심해야 돼. 먼저 a가 0일 때 성립하는 성립하지. x 값의 관계없이 2보다 클 거 아니다. 자, a가 0이 아닐 때는 요식이 이렇게 돼야 돼. 요렇게 또는 요런 식으로 돼야 돼. a가 0이 아닐 때는. 즉, a는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그럼 a는 0에서 1까지인데, 0은 여기에 빠져있지. 빠져있는데, 여기에 0이 들어갔다. 그제? 그래서 0도 포함이 되면서 2까지 가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총 3개가 되는 3개. 0이 안 빠지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다. 계산할 적에 0이 안 빠지도록 주의하라는 거야.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x가 커지면 반대로 y는 y는 작아져라 이 말이 감소함수가 되라 이 말이야. x가 커질 때 반대로 y는 작아졌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되는 조건을 찾아라 이 말이야. 감소함수가 되는 조건을 찾아라. 자, f'x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k. 자,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자, 로그 조건은 필요 없다. 그지? 제곱에다가 2가 더해져 있으니까. 제곱에다 2가 더해져 있으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2는 양수니까 그냥 곱해버리자. 2x 마이너스 k의 x제곱 플러스 2. 양수니까 부등호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k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아,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이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돼. 자, 이거는 봐. x가 0이면 항상 0보다 크나, 아, k가 0이면 성립 안 하잖아. 마이너스 에서 음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k가 0일 때는 없고, 자, k가 0이 아닐 때는 요 식이 요렇게, 요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k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지? 판별식. 1, 마이너스 2k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1이 크거나 같으니까, 근이 루트 2분의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는 요렇게 되고, 플러스 루트 2분의 1보다 이렇게 되는데 0보다는 또 커야 돼. 이렇게 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k는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이거를 만족하는 상수 k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자, 조금 전에는 이제 모든 실수 구간에서 증가 또는 감소 이런 뜻이었지. 이제는 1보다 큰 데서만 감소하면 돼. 1보다 큰 데서만. 1보다 큰 구간에서만 감소하면 되는 거예요. 자, f'x는 x분의 1 마이너스 2a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a. 그럼 요 그래프를 봐. 정근선이 x 이꼴 0, y 이꼴 마이너스 2에 이렇잖아. 그제? 마이너스 2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정근선이 되는 거야. 자, 1보다 큰 구간, 요 x가 1이 어딘가 있겠지? 1보다 큰 구간에서 감소하는 거야. 그럼 1이 얘를 여기 있으면 되잖아. 1이 여기 있어야 되니, 그제? 자, 정근선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이때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봐. 1보다 큰 구간에서 무조건 양수잖아, 양수. 이 y값이 양수잖아, 그지? 계속 그래서 이거는 증가마지 감소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게 1이 돼도 돼. 1이 되면 요거는 다 음수들이잖아. 요까지가 1이 되는 거야, 그지? 1이 요까지, 요런 수들이 다 1이 되면 되는 거야, 1이.
그럼 요 값이 1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 요 값이 1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요 구간에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이 뭐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가 0이 될 때잖아요. 그래서 x분의 1이 2a가 되니까 x는 2a분의 1이네. 요게 2a분의 1이야. 2a분의 1. 그럼 1이 어디 있으면 되느냐. 1이 이쪽으로 넘어와 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양수인 부분이 생겨버리지. 그 1이 이쪽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a분의 1과 1은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분의 1보다는 이상이 되게 돼. a는 2분의 1보다 이상이 돼. 그러면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함수는 계속 감소한다 이 말이야. 이건 f 그래프가 아니고 f 프라임이야. f 프라임. 그럼 f 프라임이니까 음수가 되는 구간 찾는 거야. f 프라임의 값이 음수가 되는 구간. x 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구간, 그게 감소하는 구간이. 그래서 1이 이쪽 편에 있으면 1 이상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 값들이 모두 음수잖아, 그지? 그래서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 그냥 미분행거다, 미분. 자, 미분행거는 뭐만 보느냐면 부호만 보는 거예요, 부호만. 그래서 미리 요거는 없다 생각해도 같은 말입니다. 이쪽은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이것이 도함수인가 하고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서는 음수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을 적에 음수가 돼야 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와 0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의 값도 음수가 되고 0일 때의 값도 음수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것도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도 음수가 돼야 됩니다. 0을 집어넣어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0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도 작네, 그지?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네. 자, 경계는 관계 없겠네. 경계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요게 빠져있단 말이야. 요게 범위가 이렇게, 그지? 요 범위는 아니잖아. 요 범위는 아니잖아. 이렇게 참, 그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여기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요거보다 큰 데서는 음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의 최대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여기에서 증가하라 했다. 역시 F'은 X제곱 더하기 1 분모의 제곱분호. 2x 더하기 2에 x제곱 더하기 1 빼기 x제곱 2x 더하기 a에 2x 이렇게 돼. 자, 요거의 부호만 조사하면 돼, 그지? 부호만 조사하기 때문에 분모는 신경 쓸 거 없지. 항상 생각을 그렇게 그래야 식을 간단히 쓸 수 있다. 자, 이제 정리하면 2x의 3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2x. 자, 이쪽은 여기 2x니까 마이너스 2x의 3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돼. 자, 그럼 2x 3제곱은 없어졌네. 자, 제곱이 마이너스 2x 제곱이 돼.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ax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는 증가를 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는 증가를 해야 돼. 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노?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증가한다는 말, 요게 양수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f 마이너스 여기도 요 경계는 빠져 있잖아, 그제? 경계는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렇게 와도 요보다 큰 데서는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F-1도 이렇게 돼야 되고 F1도 역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에서는 증가하기 때문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요 부분이 양수가 돼도 그려져요.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되면 안 된다면 이때는 요까지 되니까 음수가 되잖아. 음수는 이쪽은 감소하는 거예요. 이쪽까지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쪽에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a는 이렇게 돼야 돼.
그다음 1루차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또 이렇게 돼야 돼. 그럼 A는 0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and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는 0일 수밖에 없네. 그지? 그래서 A 값은 0 하나 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서는 증가해야 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f 프라임 x는 a 플러스 3 sin x. a 플러스 3 sin x. 그럼 3 sin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래프가 3 sin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sin 그래프니까. 근데 거기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 요게 f 프라임 x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그래프예요. 자, 요 부분이 증가해야 돼. 양수가 돼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요거는 이 값, 이 도함수가 이렇게 x가 커질수록 도함수 값도 커지고 있는 거잖아. 이게 다 양수가 돼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돼도 되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게 음수가 생겨버리잖아. 그럼 0일 때의 값만 0 이상이면 되겠네. 0일 때의 값만. 이 도함수식에서 0일 때가 이 값 중에 제일 작은 거잖아. 그치? 그것만 0보다 커버리면 모든 값이 0보다 커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0, f 0집은 4인 0은 0이지. 그럼 그게 a잖아. a. a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0이 되면 되겠네. 최소값이니까. 자, 극대극소. 극대극소는 증가, 감소 이런 게 바뀌는 거를 우리는 극대극소라 한다. 그제? 자, fx, f'은 1-x-1의 제곱분의 4 이렇게 돼. 자, 이거는 x-1의 제곱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그래서 x-1의 제곱분의 여기 2제곱이니까 더하면 x 플러스 1 빼버리면 x-3 이렇게 돼. 자, 도함수니까 부호만 보는 거다. 이 부호는 이선화 만화지. 이선화 만화니까 요거가, 요것이 도함수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이다. 다시.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나? F의 그래프의 정감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변해가는데, 요거는 X가 1이 아니다 하는 걸 잘 이해해야 돼. 1이 아니기 때문에 1에서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끊어지지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계속 감소만 해야 돼. 감소. 여기 연결 딱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근선 비슷하게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쪽도 뭐 이렇게 전근선 형태 이런 식으로 되겠네. 마이너스 1에서는 여기 끊어져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극대값, 극소값을 찾는 거니까 이게 극대이고 이게 극소인 거는 변함이 없지. 그지? 그래서 F1이 극대가 되고 F3이 극소가 돼서 요거의 차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야. 끊어진 부분이 없지. 분모에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끝이 오른쪽 끝을 보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극한이 0이지. x가 무한대로 가면 극한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까지를 완전히 해볼게 봐. 여기 1이 되면 여기 1 집어넣어봐. 4분의 2니까 1,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 12분의 마이너스 2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 극대값이 1,2분의 1. 극소값이 마이너스 3,6분의 1. 그 다음에 y절편이 y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지. 그 x가 마이너스 요점을 지나야 되겠지. x가 마이너스 요점을 지나니까 그래프는 요까지는 요렇게 되다가 요까지는 요렇다며 요까지는. 요게 마이너스 3이고 요게 1이 되네. 그럼 알파에서 극대고 x 이꼴 1에서 극대이고 마이너스 3에서 극소다. 지금은 그냥 요거 하면 끝이다. 답이.
답이 끝인데 이제 답을 완전히 정리할게. 자,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이게 0이 돼버리잖아. 분모가 차수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정근선이 돼서 쭉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걸 잘 해놔야 돼. 나중에 함수에서 뭐 저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라든가 이런 거 찾는 문제 풀 때 풀어야 되니까.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버리면 요식은 t제곱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인데 역시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면 역시 0이 돼버리지. 그럼 이쪽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 그럼 이게 이거의 그래프에 나와. 자, f'은 1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분의 마이너스 2x. 그럼 이거는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분의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자, 분모는 무조건 부호가 양수지. 그럼 이것이 0보다 요 큰 구간에서 증가하는 구간이 될 거 아니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애초에 여기서 x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인데 지금은 양수만 되는 거야. 그지? 4-x제곱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2보다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보다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만 살아있으니까 요게 정의역이 돼. 저러한 x가 있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는 거야. 자, 이제 요걸 이항하자. 이항. 그럼 루트 4-x제곱이 2x가 되는 2x. 자, x는 조로한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관계없다, 그제? 4-x제곱은 4x제곱이 돼. 그래서 5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기 때문에 x는 풀마 루트 5분의 4보다 4, 4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x는 루트 5분의 4 하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인데 0보다는 커야 되잖아. 요 구간에서 증가를 하고 요 구간을 지나면서 감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보다 큰 구간 중에 0보다 큰 구간 중에서 루트 5분의 2까지 즉 5분의 2루트 5까지는 이 그래프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봐. 증가. 자, 0일 때는 얼마? 0일 때는 2 내기지.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요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그걸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x equal a에서 극대값 b이기 때문에 a가 5분의 2루트 5가 되고 그 극대값은 요 함수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주면 되네. 그지? 집어넣어주면 그게 b가 된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뭐 극값을 묻고 뭐 정의역 묻고 또 정감을 묻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란 말이지. 자, 일단 정의역은 x-2가 이렇게 돼야 되고 8-x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8보다는 이렇게 되고 2보다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항상 루트가 나오면 근호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조건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번호 안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그 다음에 극대값은 또 3이다 했다. 그럼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도함수를 알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미분을 하면 2루트 x-2분의 1 더하기 2루트 8-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자, 그럼 통분해버리자. 2루트 x-1 8-x.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네.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루트 8-x에서 루트 x-2를 빼면 되네. 자, 이게 이제 도함수야. 근데 이 분모 부분은 양수니까 필요 없지. 그냥 루트니까 양수잖아. 그럼 이게 0보다 큰 구간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이 항에서 제곱해버리면 8-x가 x-2보다 큰 구간에서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그럼 2x가 10이니까 x는 5보다 작은 구간에서 증가하네. 그럼 5를 기준으로 5보다 작은 데서는 증가하다가 5를 크면서 감소기 때문에 5에서 극대가 되네. 그치? 그래서 그 극대 값은 5를 집어넣고 계산해야 되네. 5 집어넣으면 루트 3.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루트 3. 그래서 2루트 3인데 이건 틀렸네. 자, 2부터 5에서는 증가하더라. 맞지? 2에서 5부터는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저 이런 내용들을 묻는 거는 계속 뭘 묻냐면 그래프만 그려버리면 끝이야. 그래프만 그려버리면. 자, 나중에 이제 방정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래프를 요 정관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와 같이 정근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조사를 해야 돼. 그게 이제 도함수 활용 저 뒤쪽에 나오는 거.